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퍼 드라이브 페달 특집 원플러 툼누스 디럭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툼누스를 달았었죠. 아, 그럼요. 엄지손가락만한. 근데 디럭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디럭스가 나왔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그냥 잡담을 하나 하자면 그 완성된 영상을 보면 은총 씨랑 저랑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할 때 약간 이렇게 하모니 쌓는 거 알아요? 몰라. 고음으로 살짝 가시고 제가 저음으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점점 호흡이 맞아간다. 아. 완성되고 있다. 그런 느낌. 그런 환상적인 사운드를 툼누스 디럭스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뜬금없나요? 원플러사는 툼누스 페달을 업그레이드하며 신화적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로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 신화적이란 게 실제로 진짜 신화적인 사운드라기보다는 이 툼누스가 신화에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툼누스 디럭스의 출시로 원플러의 브라이언은 드라이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대요. 이렇게 밑밥을 깔면 위험할 수 있는데 투명한 사운드 버퍼 설계로 원래 툼누스 페달 특유의 선명한 펀치감 세부적인 브레이크업 사운드는 여전히 살리고 있고요. 그렇죠. 되게 좋았었죠.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트루 바이패스 성능의 사운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측면 스위치 조작 하나만으로 톤 왜곡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요거예요.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로 쉽게 오갈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거는 트래블 하나의 노브가 있었다면 3밴드 EQ가 달려있고 그렇죠. 여기 토글 스위치가 달려있고 이게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 버퍼를 사용하시나요 평소에? 저는 아예 쓰죠. 네, 저도 JHS에 버퍼를 장착을 해서 이펙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역할을 완벽하게 해줘요. 양질의 버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펙터를 사용을 하든 사용하지 않든 이펙터 체인의 앞단에다 두고 연결을 했을 때 사운드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렬로 이펙터를 그렇게 연결해서 쓰면서 이 버퍼를 하나 달았다고 사운드 변화가 크게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의심적으로 왜냐면 버퍼가 막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15만 원, 20만 원 이러잖아요. 근데 얹었는데 확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네.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버퍼를 잘못 달아가지고 네. 그 계산이 그러니까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버퍼가 일단 뭐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 이 너무 오래가니까 뭐 그건 이제 잠깐 미뤄두지만. 버퍼를 달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산을 잘 했다라는 네. 전제하에 못 듣던 소리가 나요. 그렇죠. 네. 원래 이런 소리였나? 그렇죠. 이 소리가 이 소리였나? 하여튼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이 툼누스 디럭스는 특히 이전 버전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수준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액티브한 베이스 컨트롤과 미드 컨트롤 그리고 트래블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더욱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3밴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다른 페달들과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때도 항상 변화 없이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전설적인 음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드라이브 사용 시에 모든 현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선명도. 저희가 요즘에 체이스 브리스의 이펙터들을 다루면서 선명도. 해상도. 네, 해상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높은 헤드룸의 출력, 마치 앰프 게인 같은 사운드를 툰러스 디럭스의 상징적인 오버드라이브 페달 스타일로 완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연. 이게 센타우루 복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특집으로 다뤄봤는데, 그런 상징적인 드라이브 사운드를 그렇죠. 연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컨트롤 부부부터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9볼트 DC 네. 70.3ms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개 인풋과 한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 역대 네. 조절하고 있습니다. 미드 이펙트의 중음 역대를 조절하고요. 트레블 이펙트의 고음 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을 하고요. 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을 합니다. 노멀과 핫 스위치가 있는데요. 드라이브의 캐릭터를 설정을 합니다. 핫으로 올렸을 때 뜨거워지겠죠. 측면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톡 튀어나와 있는 버퍼 바이패스와 트루 바이패스 변경 스위치가 장착이 네. 돼 있어서 저희가 오늘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플러 12시 세팅. 그렇죠. 저희가 항상 밀고 있는 12시 세팅. 네. 노멀 모드. 네. 시원시원하네요.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되냐? 네, 지나갔어요. 잠깐. 좋은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드라이브력을 저희가 많이 줘볼게요. 그렇죠. 좋네요, 소리. 저희가 요 상태에서 이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를 변경을 하는 네. 사운드를 누르면서 변경되는 느낌을 한번 연출을 네네. 해볼게요. 과연 많이 바뀔지. 일단, 연주를 쭉 해주세요. 네. 네. 동일한 리프를 네. 치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 미세한 변화는 있는데 음색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한번 네. 바꿔주시겠어요? 아, 난 뭔지 알것 같아요. 뭔지 그쵸. 들리죠, 들리죠? 네네네네. 네, 과연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씁니다. 다음은 저희가 EQ를 만져볼게요. 네. 제가 일단 하는 세팅으로. 네. 일단은 원플러는 다른 거다 떠나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게 그리고 저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플러는 어떻게 세팅을 해도 양질의 사운드가 나온다. 맞아. 근데 저는 요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예 초심자 연주를 뭐 예를 들어서 3코드 정도 하시는 분을 에. 데려다가 시연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은총 씨는 좀 반칙이에요. 어떤 이펙터를 연주해도 좋은 소리를 뽑아내기 때문에 좀 아예
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 사운드를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 그럴 느낌이 수 있겠네요. 있어요. 그럼 또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세트 한번 네. 해볼까요? 캐릭터가 확실하네요. 그쵸. 다음은 우리가 토글을 돌려봐야겠죠? 핫 동일한 세팅에서 네. 픽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멋있는 형님 사운드가 세팅으로 가볼까요?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이 형 세팅. 이건 이게 더 그렇죠. 좋다. 뭐랄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게 정말 원플러는 확실히 그냥 이게 리뷰하기 전부터 별 사실 걱정해 본 적이 없던 그쵸. 것 같고 리뷰하기 가장 좋은 페달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툼누스를 다뤘을 때이 정도의 감동은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이 디럭스 버전이 저에게는 더 취향이 맞는 것 같고, 이 오리지널 센타우로 사운드를 제하고서도 그냥 이 툼누스의 사운드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3밴드라는 게 그쵸. 저희한테 좀 매력적으로 그쵸. 다가오는 것 있어야 돼요. 같아요. 네, 그렇죠. 셋부터 네,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은총 씨께서 툼누스 디럭스를 이용해서 연주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역시 원플러다. 원플러. 이 업그레이드, 진정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완전히 또 다른 페달이다. 저는 이런 욕심도 있어요. 툼루스 디럭스와 툼루스를 같이 두고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같은 성향의 페달인데 네. 전 버전과 후 버전을 같이 쓰면은 그거 그쵸. 죽을 것 매력이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형보다 아우가 낫다. 네. 그래요? 두 번째. 동생이 낫다고? 뼈가 아, 동생이잖아요. 뒤에 뒤에 나왔다고? 나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뒤에 후속작으로 나오는 이 버전이 첫 번째 버전을 해치지 네. 않으면서 그거를 그대로 원래 보통 이제 지금 뭐그 분디? 본디? 아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본디라는 회사에서 이제 하여튼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서 네네.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드라이브 페달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후속작을 했는데 다른 페달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예. 예. 네. 그런 것처럼 왜곡을 시켜서 뭐야 이렇게 되는 것보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쵸.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점점 네.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후져지고. 후져지고 이런 것처럼 이제 원작보다 원래 되게 좋았다고 평가받은 것보다 좋게 만들기가 네. 힘든데 이제 잘 계승하면서 이제 요 보완하는 그쵸. 점까지 딱 되니까 너무 좋은 것 영리한 같아요. 업그레이드였다라고 아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영리한 업그레이드 좋네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촛사이언이 낸 분홍. 이 뭐냐면 촛사이언 2, 촛사이언 3, 뭐 이후에도 버전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감동받았을 때가 딱 그, 그렇죠. 프리더 그쵸. 그 순간이었거든요. 개항권에서 이제 사이어인으로 이제 가든 거. 맞습니다. 네. 2, 3 넘어갔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딱요 정도가 정말 가장 적당한 업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앞서 다뤄본 퀼트 같은 경우는, 매니악한 성향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렇죠. 좋아할 만한, 올라운드죠.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봅니다. 점수 한번 네. 내 주도록 하죠. 하나, 둘, 셋. 9.5, 아, 9.5. 9점. 아, 높은 아, 네, 점수를 높은 받았네요. 점수를 받아갑니다. 예, 이 슈퍼 드라이브 페달 특집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네. 들어가 있겠지만 원플로의 톱누스 디럭스가 완승을 하네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네. 과연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그쵸. 그리고 이제 쉬운 조작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것인가? 네. 그리고 뭐 쓸만한 소리가 많을 것인가? 뭐 가격 이런 거다 생각하는데 확실히 원플러 페달들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충족시켜주는 페달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쉽게 좋은 사운드를 내주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점수대에서 끝나냐면 8점에서 8.5점에서 끝납니다. 근데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만드는데 그 사운드가 진짜 좋은 사운드면 저희 9점이 넘어가고 그죠. 9점으로 이렇게 가는데 원플러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슈퍼 드라이브 페달 다뤄봤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개의 슈퍼 드라이브가 있겠죠. 네, 다음에 그럼요. 또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오늘 시간을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더 구두리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